시작. 이번에 몇 번? 31번, 30번 없어? 30번 있어? 오케이, 30번 하고 가자. 31번 봐주기 전에. 딸, 읽어줘라. 리젝션, 거부는 에브리데이 붙어있지? 일상적인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Yet, 앞에 나왔지? 그러나야, bu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핸들, 다룰 수가 없다. Many가 앞에서 말한 people, 사람들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해석할게, 대명사로. 그것은 너무나 페인풀, 고통스러워서인데 소대 꿈은 체크는 하고 이시 가리키는 건 뭐니? 거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케이 그래도나 이 지금 특이하게 써놨는데 특이하게 써놨는데 체크해 놓고 잠깐 페이지 넘길게. 드가 우드야. 우드레더 동사 원형 쓰지 조동사라. 써서 그리고 동사 원형을 동사 원형 1 해 놓게. 그러면 레더는 댄을 써요. 지금처럼. 댓이 아니라 댄. 다시 동사 원형 2번이 나오죠. 동사 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사 일 하는 게 낫다인데 여기에다가 would rather의 부정형인 would rather not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낫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게 낫다가 돼버렸어. 부정형도 봐주세요. Would not rather 쓰시면 게임 끝. 그대로 틀려. 조동사 챕터에 나오는 문법 사항이고요. 썼니? 그리고 나서는 내신 과정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하자면 어디다 써야 되나? 쓸 자리가 있나? 이렇게 would rather가 있을 때 바꿔 쓸 수가 있어. 동사 1번 해놓고 뒤에 가서 rather than 동사 2로 바꿔 쓸 수가 있어. 이걸 갖다 들이대면 they do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rather than에서 rather를 여기다가 혼자서 여기 올 수 있어. than 앞에 rather than 해서 rather than 차라리 뭐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으로 여기 붙일 수 있어. 다시 it 그것 거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은 not at all 전혀 강중법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다 차라리 뭐 하기보다는 동사원형 물어보고 난 다음에 거절을 위험 감수하기 된 보다는 내용 됐니? 오케이 얘가 동사원형, 병렬이다. 얘도 동사원형. 리스크 위험 감소하다. 보통은 위험이라는 명사로만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또 앞에 나왔네. yet 그러나. yet 격언이 이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또 아까랑 똑같이 빈칸 채워넣을 수 있겠지. yet 격언에 해당되는 말. 얘도 빈칸 아예 빈칸에 놓고 문장 새로 쓰시오 가능해. 이부부터
네가 묻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그 답은 항상 노이다. 어버이니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거부를 피하는 것은,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너의 삶의 많은 측면에 어펙트는 뭐뭐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온리 비코즈 끝이야. 이거 와 쓰지 않도록 조심해. 해펀 자체가 서술어야. 그 모든 것은 일어난다. 단지 뭐 때문에? 네가 enough to 부정사 그걸 다룰 만큼 충분히 단단하거나 거칠지 않기 때문이다. 어선도 중요하고 와 쓰지 않도록 조심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 치료를 고려해 보아라. Come up with 수고입니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요청을 떠올려 보아라. 또는 활동을 떠올려 보아라. 리졸트 인 나타 유발하다. 프롬하고는 다르지. 거절을 보통 유발시키는 행동 또는 요청을 생각해 보아라. 떠올려 보아라. 판매에서 일하는 것이 한 가지 그런 사례이다. 참 재밌어. Such a example 쓸 수 있는데 원이라서 이걸 굳이 이렇게 앞에 썼어. 자, 가게에서 할인을 ask for 요청하는 것이 또한 work 일하다 말고 작동하다 여기서 효과 있다가 좋을 것 같아. 효과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밑에 있지? can 목적어 과거 분사 너 스스로를 환영받게 함으로써 by ing 5번이 답이지? 환영받는 게 아니라 거부받게 함으로써니까는 rejected가 답일 것 같은데 거절되도록 함으로써 너는 뭐뭐 하게 된다? 더 두꺼운 피부를 기를 것이다. that 뭐하는? allow 형식 네가 take on 뻔맞다 담당하다 in life 삶에서 멋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많은 것을 이거 대명사야 삶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떠맞게 허락할 만한 더 두꺼운 얼굴 피부 가죽을 갖게 될 것이다. 고로 그러므로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다. and 뭐 하는데 딜리드 다루다 처리하다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다루는 것에서 31 빈칸으로 갑니다. 왠지 느낌이 쎄한데 빈칸 싸그리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긴 한데 따님께서 요청하신 건 빈칸 31까지 했고요. 일반화는 without 뭐 하지 않은 그냥 괄호를 가둘게 스페시픽 특정한 사례가 없는 일반화는 뭐야? 동사가 is가 동사인 것 같은데? 이즈가 동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괄호 열고 괄호 닫잖아. 어디야? 글쓰기를 인간화하는 인데 인간화하다니까 의역할 게 의인화다. 글쓰기를 의인화하는 특정한 사례 없이 없는 일반화는 청취자에게 지루하고 읽는 사람에게도 지루하다. 해석은 됐지? 휴머나이즈 이 의인화다. 누가 단수 취급 에서 썼어? All day 하루 종일 Platus 밑에 있지? 상투적인 문구를 읽기를 원하겠는가? 하루 종일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 형사문으로 바꾸면 아무도 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Nobody wants 후만 바꾸면 Nobody wants로 바뀌어. 그리고 퀘스천 마크 없애 써줘.
않는다도 원치 않는다로 한 단어로 그냥 휙 바뀌는데 퀘스천 마크는 없고 마침표가 돼버리지. 누가 원하겠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풀을 노바디로 바꾸면 얘만 없어져. 퀘스천 마크. 누가 듣기를 원하겠니? 훌륭하고 더 훌륭하고 가장 좋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진 고 인간적인 또는 인간화한 단어를 듣길 원하겠니? 온앤온 계속 without 뭐뭐하지 않고 특정한 사례 없이. 그러니까 또 얘도 마찬가지 전부 수사의문문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 블랭크 돼 있는데 여기 콤마 있지. 그래서 리브 자체부터 세 문장 시작이라 명령문이야. 아무것도 아닌 단어를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단어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leave them out 그것을 내버려 두어라 완전히. 그리고 묘사해라 그 땡땡을 묘사해라. 1번 유사성, 패큘러 특이함, 판타지 공상, 지루함, 지혜인데 내용상은 2번인 것 같고 왜냐면 예를 들라고 얘기했거든. 다 몇 번이야? 예. 내용상을 위해서 계속 예시만 두 번 얘기했어. 대어부터 더 나쁜 건 없다. 씬 장면을 읽는 건 더 나쁜 건 없다. 소설에서 이니치 끊고 뭐뭐 하는 소설 주된 등장인물이 묘사되는 소설 앞에다 대놓고 정면에 대놓고 영웅적이거나 용감하거나 비극적이거나 웃긴 걸로. 됐지? 여기까지 됐니? 대어 이제 nothing 비교급 된인데 체크해놓고서는 노트로 갈게. 최상급 대용 구문이에요. 그래서 뭐뭇은 가장 나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물결은 가장 나쁘다. 근데 주어 부분이 지금 되게 길지 수식을 받으니까. 문장 전환하라면 난 도치를 할 건데 귀찮으니까 말게. 고문이가 통으로 외우시래요. 일단 더 나쁜 건 없다. 가장 나쁘다. 뭐가? 소설 속의 장면을 읽는 것이 가장 나쁘다. 더 나쁜 건 없다. Why부터 어떤 건지 알죠? 어떤 소설 대놓고 전면에다가 묘사하는 소설 등장물이 그 이후에 작가가 재빨리 move on to 어디로 나아가다? 다른 무언가로 나가는 동안에 좋지 아니하다? 전혀 좋지 아니하다. 상투적인 말이니까 빼버리고 너는 더 적은 단어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단어의 말? 묘사.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말을 더 적은 걸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만약 네가 무언가를 사실적으로 만들길 원하면 묘사를 인게이징 포함하면서 이해됐다. 이것이 이렇게 구문이야. 레스 된 구문이야. 그리고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생략된 거 뭐게? 생략된 거 뭐게? 예. 한 단어의 묘사를 더 적게 사용하고
됐지? 더 많은 세부적인 생략된 건 뭐라고? 묘사를 사용해야 한다야. 아, 참 어렵게 써놔. 다시 해석해줘. 한 단어짜리 묘사. 앞에서 얘기했지? 이 주인공은 영웅이야. 이렇게 딱 이딴 식으로 상투적으로 이 주인공은 영웅이야. 이렇게 한 단어짜리 묘사들을 less 더 적게 사용하고 세부적인 디스크 묘사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만약 네가 무언가를 사실적으로 만들길 원하면 묘사들을 연관시키며.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이거 생략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보자. 이거 명사가 여기 있으니까 생략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얘네 다가 한꺼번에 꾸며준다, 지금. 그래서 얘를 꾸며주네. 디스크립션이야. 그럼 됐네, 여기 있네. 다시 갈게. 네가 한 단어짜리 묘사를 적게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이 세부적이고 뭔가 연관시킬 만한 묘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래야 자연스럽네. 묘사가 뒤에 있었네. 컴마 보고서는 잘못 봤어. 됐죠? 빈칸에 묘사 써놓으시는 것도 연습. more less more. 빈칸 채우는 것도 연습. 빈칸에서는 답은 앞부분 보고서는 예시니까 파티큘러 고를 수 있고요. 32도 해? 예. 빈칸들 싫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그래서 대면 상호작용은 독특하게, 고유하게, 강력하고, 때때로 유일한 파워프레스식을 하는 게 얘야. 얘네는 삽입이야. 방법이다. 투 뭐뭐하는?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의 지식에서 형용사만 써놓은 이유는 이 형용사가 널리지를 꾸며줘서 그래, 뒤에서.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투 뭐뭐하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또한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시 가리키는 건 공유하기 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상호작용. 우리 대부분은 most 대부분 요거 하나. 다음 요거 하나. 아이고 힘들다. 에휴.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 Have DP call T ing. Have trouble ing. difficulty spelling 틀리나? 이거 어디다가 넣지?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경험하다. difficulty랑 바꿀 수 있는 건 저거. 다음 would have pp를 써놨는데 1. 가정법 과거 완료 뭐뭐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음. 2. 과거의 추측 뭐뭐 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1번을 먼저 쓴 이유는요, 저게 더 자주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섞여 있고요. 다른 반에서도 이거 질문해 갖고선요, 이 문장 중요하다고 찝었는데. 우드 PP 쓰면 일반적으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장 흔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더 읽어보자고, 어느 쪽인지. 뒤에 것도 가능하거든. 불가능은 아니라. 저렇게 착한 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영장 연습까지.
나 지금 문장 내신 대비 하고는 그럼 따로 뽑아달라고 할게. 됐니? 다시 가보자.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 천천히 갈게. 우리 대부분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하면 가정법. 배려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면 과거의 추측인데 어느 건지 모르지. How부터 어떻게 슈레이스 신발끈을 묶는지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단지 사진만으로부터 사진으로부터만은 또는 아리스메스틱 하면 계산인데 산수야 원래는. 산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책으로만. 그치? 그러면 우리 실제로 겪니 안 겪니? 아직은 안 겪지. 그러니까 겪었을 텐데가 좋겠네. 가정법이 좀더 낫지? 왜? 아직 산수하고 신발끈 매는 게 어려워? 책만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프절 대신한다고. 그림으로만 배웠으면 이 정도가 의역이 될 거고 이프절 대신해서 이프절이 없는 가정법이야. 이프절 없는 가정법. 그래서 항상 조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계속. 이프 없어. 단지 책 그림으로만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를 배우거나 책으로부터 산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계속 심리학자 미하일리 크시크젠티 뭐야? 하여튼 예, 미하일리 뭐, 이 사람은 발견했다. 삽입 여기까지 높은 성취자들을 연구하면서 데디아를 발견했다. Found that. 많은 수의 노벨 수상자들은 위너가 승자가 아니라 수상자야. 뭐뭐였다? 이전 승자의 학생 이상하지? 이 위너도 노벨상 수상자의 학생이었던 거야. 그들은 have access to 뭐뭐의 접근권을 가진다. 그 다음 체크 the same as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그와 같은 문학 작품이나 어떤 글을 에 접근권을 가졌다. 접근했다. Had access to 그냥 접근하다로 의역. 그러나 대면 접촉 이게 중요할 텐데 made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들다.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 그들의 창의성에. 그래서 3번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보는 거. 그래서 온라인 강의 말고 예, 직접 만나는 게 매우 도움되고,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뺏어가, 계속 질문해서. 막 뺏어가. 계속 괴롭혀.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고. 나도 교수님한테 그렇게 해서 많이 괴롭혔다. 위드인부터. 여기 S 써놨는데, S도 되고, 대부분 사전은 G로 돼 있을 거예요. Z로. 조직 내에서. 이것은 대화를 만든다. 5형식인 것 같네. 아, 참 어렵다. 이것은 대화를 보스 A and B. 뒤부터 갈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 만들고 동시에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최상급,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든다. 자, make가 현재 목적은 당연히 명사인데, 그 뒤에도 명사를 썼는데, 이게 오형식으로 쓰여서, 다로 쓰였어 지금. 조직 내에서 이것은 대화를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에 대한 결정적 요소와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든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대면 만나서 하는 거.
다른 거 33도 할인? 33도 콜? 33하고 또 셧다운 할게. 거의 이거 시험 대비는 이걸로 거의 퉁치고선 녹화해서 영상 올려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보든가 안 해도 되겠다. 아싸. 그래, 한번 고생하고 딴 애들도 다 그거 봐라라고 퉁쳐야지. 좋아, 일단 대부분의 시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어는 일컬어진다, 사용된다. 영화에서. 아, 속았다. 미안해. 여기 컴마 있지. 그래서 이 most time이 지금 시간의 접속사야. 뭐뭐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라고 할게. at 같은 게 생략됐어. 외국어가 영화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사절 접속사야. 써놓게. 부사절 접속사. 컴마 때문에 그래. 아, 이렇게 명사만 나오면 참 헷갈린다니까. 마침표로 끝나기도 하는 거야. 밑에 있지? 자막. 사용된다. 뷰어. 시청자를 위해 대화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막이. 그러나 어떠한 경우나 때가 있단데 이 경우를 시간으로 보고 왜니 꾸며줘. 왜어가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다? 다음 5형식의 수동태로 외국 대화가 또는 외국어 대화가 unsubtitled 자막이 없는 채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다. and 그러므로 comprehensible, comprehend가 원형이고 이해하다. I've 할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에 in이 붙었어. 이해할 수 없다. 대부분의 목표의 청중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남겨진 경우가 있다. 이것은 종종 그렇게 이루어진다. 만약 뭐하면 영화가 주로 보여지면 어디로부터? 관점. 특정한 등장인물의 관점으로부터 그 영화가 주로 보여지면 이것이 종종 이루어진다. 후, 뭐뭐하는 등장인물? 그 언어를 말하지 않는. 여기까지. 자막의 그러한 부재는, 없음은, allow 뭐뭐 하게 한다, 허락한다, 청중을. sense of incomprehension, 이해되지 않음의 감과 비슷한 이해 불가능감을 느끼게 하고, alienation, 동떨어짐, 밑엔 소외인데, 동떨어짐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때 끊고, 그 인물이 feel 느끼는. 이것의 한 사례는 보여진다. Not without my daughter. 내딸 없이는 안 해. 라는 영화인가 본데. Persian. 페르시안 언어인데, 이란에서 쓰는 언어가 페르시아어야. 페르시아 언어 대화가. Iranian character. 이란 등장인물에 의해 spoken. 일컬어지는 페르시아 언어 대화가 자막이 붙어 있지 않았다, 않는다, because 뭐 때문에 주된 인물, 주연인 베티 하무디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어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고 청중도 같이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청중도 같은 걸 느낀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녀의 관점으로부터 영화를 청중도 보고 있다. 됐죠?